깃발 속독새는 속독새과에 속하는 야행성 새인데 아프리카 원산으로 세네갈 남부에서 동쪽으로 에티오피아까지 아프리카에서만 주로 산다. 이 새의 우리나라 이름이 속독새인 이유는 이 새의 영어명이 나이자인 것처럼 항아리 또는 독과 관련되어 있다. 즉, 이 새의 엄청나게 큰 입이 마치 항아리처럼 보여서 이름에 독이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. 이 새는 평소에는 암수가 거의 구별하기 힘들 만큼 비슷하지만 번식기 동안에 수컷은 날개 장식을 키우는데 최대로 키웠을 때 자기 몸 길이의 두 배가 넘는다고 한다. 이 새는 철새로 매년 번식지를 오가며 이동하는데 먹이 상태나 강우량에 따라 서식지를 정한다고 한다. 속독새는 야행성으로 주식은 나방 같은 곤충류라서 해가 질 무렵부터 날아다니며 커다란 부리로 곤충을 잡는다. 번식기에는 따로 둥지를 만들지 않고 땅에 바로 알을 낳는 것이 특징인데 알은 보통 두 개를 낳는다. 이 새의 깃발 깃털들은 번식기가 지나면 금방 빠지거나 부러져 없어진다고 한다. 또 속독새는 위장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유명한데 깃털의 색과 분간하기 힘든 주위 환경을 이용해 자기 몸을 숨긴다. 한국에서도 여름이 되면 속독새를 볼 수 있지만 아프리카에만 사는 이 깃털 속독새처럼 독특한 날개깃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.